뭐 튀어나왔네. 아, 의도한 게 아니야. 메일인데 튀어나오지. 그럼 피메일은 아니잖아요, 제가. 저번에는 뭐 보여주놓고 이미 다 팔렸다고 장난치는 거. 외국에, 외국 회사잖아. 브레인. 드라이. 어, 어디 가는데요? 괜찮아, 가도 돼, 가도 돼. 딱 어울리는 타입이죠. 항상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요즘에 제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이거 찍는 날짜를. 릴리화이트가 들어가지 않았어요. 트라이 컬러들. 암놈 성체. 보십시오. 우리 풀커버들이랑 붙이려고 제가 데려온 친구들인데 가장 잘 어울리는 거. 얘랑 아까 그 우리 대니얼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. 빼온 거잖아요. 아까. 네. 계약 들어온 건데. 아, 씨. 빼온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말했어요, 이거. 근데 거기서 약간 양보를 해줄까 말까 하다가 나도 이게 맞춘 게 있으니까. 카톡 보면 제 예전에 했어요, 진짜. 아. 기존에. 아, 보세요. 트라이 컬러. 거기다 완전 얘도 꽉 찼으니까, 고리가. 아까 우리 그 순놈이랑 어울리죠. 어울릴 수밖에 없겠죠. 그러네. 아. 여기 둘이 붙여요? 야, 이거 보세요. 이 꼬리 봐봐. 미쳤잖아. 와. 뭐가 나오겠어, 이런 부분에서. 초고깔. 어마어마한 거죠. 얘도 진짜 너무 이쁘다. 타이업이 되니까 지금 너무 이뻐요. 아, 다시 봐도 이뻐. 이거 봐. 큰일 났어. 아, 아무튼 이 친구들이 있고. 또 보여드릴게요. 다시 몇 마리 더 있습니다. 오늘 온 거는 극히 일부고, 10월 달에 이제, 아, 추석 지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 아젠틱 두 마리 더 오고, 10월 말에 아젠틱 한 마리 더 오고, 그러니까 총 아젠틱이 저희가 지금 컬렉션 하려는 게 4마리예요. 3마리가 미국분이긴 한데, 뭐 암이 떠든 순놈이 떠든 상관없기 때문에, 뭐 암놈 뜨면 암놈 뜨는 대로, 아장티랑 저 아장티 뽑으면 되고. 아니, 순놈이 있으니까요, 우리는 원래. 그거랑 엑조틱. 릴리 만든 원조. 거기 회사에서 진짜 거기서 또 이쁜 릴리들 지금 제 첫 번째로 보여주기로 했거든요. 아니, 그 업체에서, 릴리 엑조틱에서. 저번에는 뭐 보여주놓고 이미 다 팔렸다고 장난치는 거. 외국에, 외국 회사잖아. 네, 우리 다 산다 했는데 그거. 12마리인가 다 산다고 했는데. 이미 팔린 거래요. 뭐야. 그럼 왜 보여주는 장난치냐고. 그랬더니 뭐 10월 달 거는 먼저 첫 번째로 다 보여준다고. 이번에 다 사버릴 거예요, 확실하게. 오케이, 오케이. 자, 그 다음 또 트라이 컬러입니다. 트라이니까 3개. 트라이. 얘네는 가격대 어떻게 되나요? 얘네는 1000불. 900불에서 1000불. 그러니까 달러당 1500원을 곱하시면 돼요. 수입 그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달러는 1500원, 유로는 1600원, 700원 정도 곱하는데, 뭐 수입 업자마다 달라요, 그거는.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환율이 만약에 1180원이다 그럼 나머지 그럼 왜 300 얼마를 더 받냐. 일단 세금 내고 운송료 내고 수입에 대한 이 사람들도 리스크가 있잖아요. 수입 업자들도 죽으면 책임을 져주잖아요. 퀄리티가 이상하거나 데려왔을 때 개체가 하자가 있으면은 이걸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. 그리고 당연히 업자 마진 남겨야죠. 그러면 별로 안 남네. 별로 많이 남진 않아요.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거래에서 할인받는 뭐 그 정도가 이제 조금 깁인 거지. 딱히 없어요, 제가 봤을 때. 그러니까 수입업자한테 뭐 조금 더 비싸다고 뭐라 하시는 건 저는 비추예요? 그냥 쿨하게 데려가세요. 수입업자 아닌데 하는 말이잖아. 아닌데 하는 말이죠. 여기 레코 가격이 더 올랐다 해가지고 뭐 레코랑 거래를 끊는 게 아니라 더 싼 데도 있었어요, 분명히 예전에는. 근데 그만한 퀄리티 그 서비스가 안 돼요. 죽어도 책임 없어. 퀄리티 사진이랑 달라도 책임이 없어. 그런 걸 잘 고지를 듣고 오셔야 돼요. 근데 이런 데 확실하니까. 레코는 2008년부터 이제 수입을 했거든요.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잠깐. 아까 샤브샤브를 3인분 먹었던. 자, 우리 트라이 3마리. 얘네도 퀄리티 상당히 좋아요. 어때요? 호랑이 같죠, 되게. 이 친구부터. 와. 호랑이. 트라이. 얘 이름 뭐라고 부실까요? 이런 친구들은. 티거. 1호? 1호, 2호, 3호 어때요? 1호, 2호, 3호? 좋다. 네, 원타이거. 오케이. 한 마리 호랑이. 두 마리 호랑이. 뭐야, 왜 먹어? 얘는 진짜 다 호랑이같이 생겨가지고. 이게 타이업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커요. 얘 지금 모습을 봐주셔야 돼. 이 친구 1호? 네. 제일 진하네. 2호, 3호. 2호, 3호. 아이고.
점프. 얘네들. 어, 어디 가는데요? 괜찮아, 가도 돼, 가도 돼. 놀라, 그러니까 꼬리 떼는 거는 얘네가 꼬리 그때 봤잖아요, 꼬리 자르는 영상. 진짜 제가 악력이 한 67kg, 8kg, 거의 70 가까이 나오거든요. 그거 이렇게 해도 안 돼요, 그거. 꼬리 안 잘려요. 놀라야 자르는 거라서. 갑자기 막 이제 통, 얘가 막 예를 들어서 얘가 쉬는 상태야. 근데 문 그 뚜껑 갑자기 확 열거나 떨구거나 깜짝 놀랄 때 얘네 꼬리를 좌절하는 거지. 아. 그 꼬리 그냥 뭐 힘 준다고 자르 그 굳이 막 잘리거나 그러진 않아요. 네. 지금 원래 크레가 꼬리가 지금 태화 중이래요. 아. 피로가 없어지고 있대요. 아. 얘는 살짝 레드핏 또는 익스 할린데 이 친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순놈이 레드 릴리가 있으면 레드 익스 릴리 같은 게 있으면은 딱 어울리는 타입이죠. 타이어업 제대로 안 한 상태인데 베이스가 레드예요. 가득 찼죠 되게. 와. 아 너무 이뻐. 눈빛이 약간 개슴치리 하네. 이 자식. 알을 잘 날 것 같이 생겼어요. 아, 원래만 해도 크레는 진짜 그냥 핀 하나만 짱이고 옆구리 쫙 올라오면 짱이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. 진짜 디테일해졌죠. 퀄리티 아. 렉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. 저 오랜만에 여러 가지 라인들이 데려오니까 크레 앞으로 진짜 고퀄 많이 뽑아낼 테니까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은 좋은 개체를 이제 겟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. 아, 일단은 저는 레게가 주니까 레게 위주로 하겠지만 크레도 거의 레게만큼 비중을 올릴 건가? 네. 근데 전 좀 개꾸류는 다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. 가고일 이런 것도? 가고일은 이거 물 잡은 거 한번 봐주실래요? 물이 완벽해졌어요 지금. 테라핀 물들이 투명해져가지고. 진짜 투명하다. 와. 네. 똥이 싸도 이제 막 분해가 되더라고요. 박테리아가? 박테리아가 엄청 커. 물멍 때리기 딱 좋은데 그런 거 해. 아무튼 그런데 용성이가 잘 두 번 만들어주고 가가지고 보그랩탈? 네. 보그랩탈 홍보 한번 가시죠. 가고일 한번 찍으러 가야겠어요 진짜로. 근데 가고일을 또 한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. 아 그것 때문에? 아 제가 좀 착해요 그런 거에. 동생이 하고 있는데 뭐 뺏어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뭐 뺏을 수도 있긴 한데. 아무튼 개코류는 다 할 생각이에요. 일단은 지금 레게는 마스터했고 그런 거 같아. 오늘 게임 마스터하는 거 아니에요. 레게 마스터이고 크레는 아직 지금 제 생각에는 한 30% 정도 완료된 거 같아요. 그냥 제 컬렉션의 기준에서 100% 한다 치면 100% 하려면은 2년 정도? 제 기준에선 크레 한 5억 정도는 써야지 그냥 그 다 컬렉션 했다 생각해요. 그리고 이제 리키도 좀 많이 들어. 리키가 비싼 거 같아. 엄청 많이 들어. 제대로 된 거랑 멜라리키도 있단 말이에요. 멜라리키랑 이래저래 하면 많이 드는데. 아, 리키가 있었고 리키하고 차화도 있고 결국 개코 종류는 되게 많아가지고. 일단은 아무튼 크레 지금 시작했으니까 크레부터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은 뭐 가고일이나 뭐 리키 한번 해보는 걸로. 크레를 열심히 해봐야죠. 크레를 데려왔으니까. 마지막으로 한번 쫙 깔아놓고 보여드릴게요. 이제 다 세팅해야겠다. 1호 1호 2호 3호 2호 제일 연하네 3호. 응. 얘는 차차 지을게요. 예. 얘는 딱 이름이 기억하기에 좋아. 1호 2호 3호. 응. 예. 다니엘 제시카 친구들은 천천히 이름 짓는 걸로. 자, 오늘 수입은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렸고 다음에 또 멋진 개체들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아마 추석 지나고 그 아잔틴 영상으로 크랜 찾아오지 않을까. 아 진짜 지금 30시간째 깨 있어가지고 지금 멍 때렸어요 잠깐. 죄송합니다. 뭘 찍을까 좀 고민 중이에요 되게. 이제 좀 시간이 제가 좀 여유로워져가지고 얼굴도 한번 까고 이제는 그냥 되게 불편하더라고. 자꾸 저 이상한 데 찍어요. 뭐 튀어나왔네. 아, 의도한 게 아니야. 메일인데 튀어나오지. 그럼 피메일은 아니잖아요 제가. 아 메일이구나. 조만간 얼굴 좀 까면서 그냥 좀 재밌는 거 해볼게. 제가 취미가 많잖아요 되게. 보팅 갔다가 낚시해가지고 뭐 해먹는 방송도 하고 같이 캠핑도 하고 막 차박도 하고 막 그런 거 한번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재밌는 거 한번 찍어보려고요. 그냥 동물도 동물인데 여러 가지 해서 동물이 위주지만 일상 브이로그도 좀 많이 찍어보겠습니다. 항상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요즘에 제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이거 찍는 날짜를 진짜 오늘 30시간 못 잤어요. 이거 진짜 너무 바쁘죠? 네, 오늘 진짜 짬내서 찍었어요 오늘. 왜냐면 또 배송도 지금 계속 가야 돼요. 다음 주에 뭐 청도 갔다 와야 되지. 경북 청도
울산 갔다 와야 되지. 저번 주는 제주도 갔다 왔지. 일정이 너무 많습니다. 아무튼 근데 그래도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계속 힘이 돼서 더 열심히 찍을지 모르니까 한번 눌러봐 주시고. 유튜버네 유튜버야. 네, 또 부끄러워서 못 찍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